가수 겸 배우 B, 36, 정지훈, 의사구한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된 B2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. B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31 B 모친의 사기 의혹을 제기한 A씨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전날 A씨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기한 주장을 반박했다. 특히 B 측은 이번엔 녹취록 카드까지 꺼내들었다. 앞서 A씨는 2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B 부모의 사기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재했다. A씨 주장에 따르면 떡가게를 운영하던 B의 부모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던 쌀가게에서 2,5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. B의 모친이 작성한 것이라면서 차용증으로 보이는 문건도 공개했다. 논란이 불거지자 B 측은 A씨를 만나 사실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. 이후 29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B의 아버지를 만났다며 B의 아버지가 다짜고짜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따지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고 무시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. 이어 B의 아버지는 사과 없이 오로지 돈에 대한 얘기만 했다. 지금 받을 거냐, 안 받을 거냐라고 다그치며 안 받으면 글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고 전했다. 이에 레인컴퍼니 측은 30일, 지난 27일 1,000만 원 당일 상대방 측에게 협박을 한 적이 없다. 정중하게 사실 내용을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약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반박하며 당사는 당시 현장 녹취록과 통화 녹취록을 모두 갖고 있다. 거짓 주장을 계속할 시 관련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. 또한 A씨 측이 증거라며 공개한 장부와 관련해 일방적 장부는 차용증이 아니다. 언제든 일방적으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돈도 안 받고 쌀을 계속 외상해줬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. 이어 중간중간 정산을 했을 것이라며 시장에서 거래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식적 관례라고 덧붙였다. 그러면서 주장하는 채무의 액수는 상대방 측이 갖고 있는 차용증이나 엄원본처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. A씨 측이 공개한 장부는 1988년부터 2004년까지 거래해왔다고 돼있지만 B 어머니는 1999년 가게를 폐업했고 2000년에 돌아가셨는 게 B 측 입장이다. 레인컴퍼니 측은 특히 채무 관련 논란이 발생한 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A씨 측은 일관된 거짓 주장과 악의적인 인터뷰 등을 멈추지 않고 있다. B는 물론 고인인 B의 모친과 그 가족까지 조롱했다면서 합법적인 증거 제시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원만한 해결 요구가 아닌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곡된 주장 글을 게시해 퍼뜨리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.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라고 경고했다. 그러면서 고인이 된 B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. 장현재 동아닷컴 기자 헤이헤이 담거.com